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키셨어요? 열심히는 하고 계셨고.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코앞에 닥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퍼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자, 기출문제 분석. 두 번째는 단원별 문제 풀이. 세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 네 번째는 동용 모의고사. 다섯 번째는 찍기 특강.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다섯 번째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가지는 기정사실입니다. 동용이라는 것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고 해설하고 이런 거죠. 다 해보셨을 거고요. 지금 주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 여러분 경쟁자, 그죠? 잘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선은 앞에서 배운 이론을 탄탄하게 정리를 잘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냥 시험 삼아 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쭉 뵈니까 다들 그래도, 그죠? 자신만만인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대방열림고시의 특징은 일단 합격생이 많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커리도 좋고 기타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고 여러분 또 분위기 좋고, 자,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 분위기를 시험장까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달에 기출문제 분석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기출을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요. 기출은 또 다른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패턴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익혔을 것인데, 그래도 마무리 작업으로 한 번 정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사실 이론 딱 하고 바로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혹시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죠? 심화 과정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 이제 6월달 시험이 끝나면 7월달에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이 거의 3분의 2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까지 갈 때 3분의 2 지점에 와 있는 거죠. 사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10점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이 관리가 느슨해지면 오히려 잘 쌓아놓은 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여러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실수하지 않겠다, 배운 거 확실하게 맞추겠다, 그리고 집중해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무엇보다 강심장을 가시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꾸만 훈련시켜야 됩니다. 뭐 떨어가지고 하나 내려간다든지 이래서 또 그저 낭패를 보는 수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회분 보겠습니다. 1회분. 자, 기출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 같이 여러분의 어떤 실력과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잘 간직해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